아저씨, 이번 주말에 귀를 방문하라고 하는데 몽골에서는 귀를 해서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문턱을 밟으면 안 돼요. 그리고 가장이 왼발에 앉아야 돼요. 나오세요. 그래서 무슨 경기 오시다 한턱 이렇게 줄잖아. 스마트한 것들도 또 마주라시다. 목도팀 또 소. 이 두기 사절 더도 몇시간 왔음 이 두서 걸쳐지자 울란바토르 시와 울란바토르 시 교육국에서 매우 이제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이미 두부터 다 깔아주셨지. 이 교육 분야는 양국 관계 어떤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 매우 핵심입니다. 경기도의 그 한국어 스마트 교실 구축 사업은 ODA 사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ODA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국어를 배운다라는 것은 그만큼 몽골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또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됩니다. 직과 선생님께서 한 달에 두 번 이상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일반호실에서는 좀 수업이 지나면 갈수록 좀 지루하고 집중이 안 되는데 스마트 교실에서는 그 기능이 좀 많잖아요. 동영상도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사진도 볼 수 있고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단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키면서 수업을 들으면 전 한국 가고 싶어요. 한국에 왜 가고 싶어요? 한국은 좋은 곳이지. 연세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한국에서 여행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바다에 가서 보고 싶어요. 바다를. 한국에 가면 기술과에 미술과에 가고 싶어요. 저는 여기에서 한국어를 잘 배워서 한국에서 대학교 다닐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번 학교의 8학년 학생 산치르라고 합니다. 몽골 분 맞으세요? 지금 한국 네, 맞아요. 저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한국말을. 가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한국 가서. 네, 저는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맛집 분방 같은 거 하고 싶어요. 어떤 거 제일 먹고 싶으세요? 분식. 떡볶이, 순대. 네, 맞아요. 제 취미는 노래 부르기입니다. 절대 무릎 꿇거나 포기 마라. 그대는 혼자가 아니야.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지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8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한국어를 잘 배워서 한국에 유학 가고 싶어요. 유학 가서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한국에요? 제주도예요. 제주도? 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는 바다가 없으니까 제가 바다를 보고 싶어요.
хэсгийгхүү өөрхөн усад яаж нэвтрүүлэх боломжтой юм те яаж хамтарч ажиллах боломжтой яавалхгүй биднээсээ хийж байгаа бүтээл маань илүү сайжрах ёстой юм бэ гэдгийг илүүтэй мэдэрч байгаа юм шигс ийм өөр бүтээлтэй бүгдгүй хамтарч ажиллах өөр бүтээлтэй төсөл хөтөлбөр илүү цаашдаа сайн хийж хэрэгжүүлээсэй гэж хүсэж байна. Энэ цолтой цаамаас одоо хийж чадлаа. Маш их баярлалаа гэж хэлээ. Дараа дахин уулзъя.